딱 보세요. 어가라죠. 음식이 특이하잖아. 뭐지? 이거 특이한데? 참치. 참치인가? 참치. 이거 참치예요. 이거 느낌 안에 뭐 있는 거예요? 뭐지 이거? 이거 참치 맞고요. 머리 생 같은데. 이거 밥인데 밥. 누군가? 그리고 달걀이 있네요. 박성 오세요. 뭐지? 뭐예요? 이름 잠깐만. 아 박성 씨 이거 뭡니까? 아 저게 이름을 일단 닭반 인원이다라고 제가. 닭반? 그러니까 저 참치가 아니라 닭가슴. 아 그러네. 당연히. 와이프가 결혼하기 전에 이거 요리학원을 다녔습니다. 그래서 제가 냄새가 아주 이게 돼. 나는 바쁘고 하니까 좀 내가 빨리 먹고 빨리 해칠 수 있는 요리를 배워와라. 김치전골, 갈비찜 이런 거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안 된다. 빨리빨리 먹어야 된다. 빨리빨리 먹어야 되고 빨리빨리 할 수 있는 그런 요리를 좀 배워왔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와이프가 요리 선생님한테 사사를 받아가지고 이 뭡니까? 밥이랑 그 달걀. 달걀이랑 양파. 그리고 간장이랑 사이다. 사이다? 사이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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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이다요? 밥에? 이 간장하고 왜 사이다를 넣어요? 간장에 사이다를 좀 섞어요? 1:1로? 간장은 짠맛, 사이다는 달콤한. 달콤한. 아~ 근데 잠깐만. 선생님 좋아하는 맛일 것 같아. 달짝지근할 것 같아. 아, 냄새는 좋은데, 냄새는 좋은데? 간장이랑 사이다를 1:1 1:1 이게 요즘 그 캔으로 나오는 닭가슴살들이 있잖아요. 그러니까 그걸 찢어가지고 위에다 얹어놓으시면 되고 그다음에 계란을 풀어서 원래는 계란을 안 풀어서 하는 게 맞는데 좀 이게 좀 위험이 있으니까 렌즈 돌려야 되니까 이게 렌즈 돌려야 되니까 풀어서 살짝 둘러주고 렌즈 돌리면 땡입니다. 맛있죠?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기서 안동 그쪽이 유명한 찜닭에 밥 비빈 것 같아. 맛있겠다. 거기에 사이다 좀 넣고 달짝지근하게 이게 먹다 보니까 약간 사이다 맛이 나네. 그렇지 난다 끝에. 전자레인지 몇 분 돌려요? 전자레인지에 1분 30초 정도만. 아니 맛있네. 우리가 우리가 배고플 때 네 계란 터트려야 하셔야 됩니다. 급할 때 우리가 저 계란 하나 후라이 해가지고 간장 넣고 비비고 좀 지겹잖아. 이거는 좀 새로운데. 그래서 제가 이 맛에 중독돼서 맛있네. 집에서 시간이 남는데도 이거를 계속 해달라고. 맛있을 것 같아. 이게 사실 그 일본의 그 규동이라고 덮밥. 그 덮밥이긴 한데 상당히 좀 집안에서 손쉽게 먹을 수 있는. 계란 날계란을 푸는 거예요 지금? 네, 날계란을 푸는 거예요. 약간 그러니까 날계란을 풀어가지고 날달걀 풀어서 렌즈에다 같이 돌린 거죠. 네, 이렇게. 네. 이게 좀 닭가슴살이 없으면 참치도 돼요? 네. 참치인데 좀 참치가 약간 텁텁하잖아요. 이런가? 야채 좀 괜찮겠다. 야채. 이게 미안합니다. 여기 또 양파가 조금 썰어. 네, 양파. 양파 한 번만 보이잖아. 깔끔하고. 재동 씨가 이거 들고 먹으면 이건 아유 들고 먹으면 이거 나 혼자 먹겠다는 얘기거든. 이건 정말 말 그대로 초간단. 괜찮은데? 예, 이거 아침에 진짜 먹기 괜찮은 거 같아요. 아침에 진짜 달걀 후라이 간장은 너무 지겹잖아요. 이건 좀 새롭네. 많이 드세요. 많이 있어요. 많이 있어요. 진짜 맛있나 보다. 힘내세요. 다음 것도 있으니까. 여러 가지로 얘기하신 대로 입맛도 좀 없을 때 있잖아요. 네. 입맛 없을 때 뭐 이렇게 반찬이 많아도 내 입에 귀찮아. 맞는 게 있어야 이렇게 귀찮을 때 여기다 김치 하나 딱 먹어. 아 여기다 최고. 자 정정설 한 표. 아 한 표네요. 자 시작해 주시죠. 아 정말 뭐 설명할 것도 없습니다. 네, 시작하세요. 네. 그러니까 이 보면 이게 이제 그 시중에서 벌 수 있는. 아 빨리 당연히. 빨리 좀 해주세요. 이거 데운 건가요? 안 데운 건가요? 데우지 않았습니다. 안 데워서 안 데운 채로 시작합니다. 안 데운 채로. 데우지 않고. 요거 신선해. 네, 그렇죠. 바로 갑니다. 안 데운 채로요? 안 데. 나중에 데울 거니까. 미리 데워봤자 소용이 없습니다. 직접. 네. 아 그다음에 여기 닭가슴살 통조림. 약간 장조림 같은 거. 요거를 이렇게 해서 가운데 이렇게 데코레이션 해줍니다. 많이 넣어주세요. 네. 됐어요. 그 다음에 양파 있죠? 많이 넣어주세요. 양파를 예, 많이 넣어주세요. 양 사이드로 이렇게 둘러주세요. 아까도 저 보니까 양파가 미대 출신이라 네. 너무 많이 넣으면 또 양파 매울 수 있으니까 적당하게. 아니요 또 양파는 또 이게 좀 살짝 렌즈에 단맛이 나죠. 익으면 단맛이 아주 극도로. 그 다음에 이게 가장 중요한 사이다하고 사이다와 간장을 1:1로 해줘요. 이게 특이하다. 이게 특이합니다. 너무 많이 넣지 마야 돼.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. 네, 계란. 요 계란. 요저 계란. 요 푼 계란. 계란을 꼭 풀어줘야 됩니다. 믹스 매치하여. 이게 저 계란을 통으로 넣으면 큰일 나요. 터지니까 조심해야 돼요. 이렇게. 양파 쪽으로 넣어주는 게 좋겠죠? 자, 다 됐습니다. 몇 분 돌리나요? 1분 30초. 다 넣고. 근데 지금 이렇게 있으니까 형님하고 이렇게 있으니까 재석이 형하고 막 옛날 생각나는 게 우리 옛날에 코미디 할 때 형님 코미디 세상만사 할 때예요. 그렇죠, 그렇죠. 그 요렇게 우리가 분장실에 앉아 있으면 형님이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그때 이제 MC가 아니셨는데 그렇죠, 예. 와가지고 자 웃겨 봅시다. 아 그래요?
아, 그래요? 맞아요, 맞아요. 한 명씩 앉혀가지고, 한 명씩 웃기는 거야. 아, 우리끼리. 그러면 만약에 다 비슷한 입장인데. 아. 재석이 MC가 가운데서. 그럼 딱! 만약에 뭐 웃겼어, 그러면. 네! 웃겼는데 조금 약한데요? 다음 분 모실게요! 뭐 이런 거. 아. 그래도 만약 재밌으면 재석이 형. 감독님은 전혀 몰랐어. 우리끼리만. 내가 진행을 하는 전혀 몰랐어. 그때만 했어. 그때부터. 이들은 나를 MC로 대우해줘. 그치? 준영이와 선배. 맞아. 나 이거 맨날. 웃기면 천 원씩 주고. 예. 천 원씩 주고. 나를 MC로 대해줘, 또 지금. 그래서 웃기면 재석이 형이 천 원씩 줬어요. 기억나세요? 아, 기억나요? 이건 딱 약간 그런 네. 느낌이 들어요. 네. 조심하세요. 뜨거울 것 같은데. 오, 빛난다, 비벼, 이거 비벼야지. 아까보다 좀 마른 것 같지 않아요? 아까보다 좀 말라. 좀 풀어야 돼요. 이게 왜 그러냐면 사실 렌즈에 돌리면 수분이 증발하거든요. 아. 근데 원래 이렇게 씌워놓고 해야 수분이 증발되지 않습니다. 아. 그럼 그것도 팁입니다. 그럼 이거 좀 돌리면 직접 한번 좀 비벼주세요. 아, 닭가슴살 너무 많이 넣으면 잘 안 익을 수 있네요. 아, 이게 또 그런 게 있네요. 뭐 일단 맛은 기가 막힙니다. 아, 맛은 정말 뭐 이건 어, 막혀. 얘기할 게 없어요. 한 끼 대용으로는 기가 막히네. 우리 저 어떻습니까? 허니 사먹는 아, 요 달달한 맛이 포인트군요. 여기 사이다 맛이 있어요. 사이다 넣어서 음식 이상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, 그렇지 않죠? 약간 단 간장? 간장 짭짤하면서 달콤하면서 닭이 씹히니까 쫄깃쫄깃하고 계란이 있으니까 부드럽고 그렇죠. 모든 삼박자를 고루 갔죠. 준혁 씨는 어때요? 혀 위에서 닭과 계란이 손을 잡고 정말 마중 나온 춤을 추는 느낌. 맞아. 춤을 추는 느낌. 종철 씨는 한번 좀 그 개인기로 좀 표현을 해주세요. 네. 맛을 부탁을 좀 드릴게요. 소리로 어때요? 환상적인 맛입니다. 아~ 어 이거 근데 상당히 이 맛은 손이 가네. 예. 손이 가요. 이게 진짜 손이 가요 계속. 그러면 자 네 표 이상 가야 되죠? 마음에 들다 하신 분들은 주먹을 들어주시면 됩니다. 아시겠죠? 하나, 자, 셋, 들어주세요. 하나, 오, 다섯 표.